제목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치유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집회의 주제는 바로 신유입니다. 신유라는 것은 병을 낳는 것도 신유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도 다 신유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신유의 능력의 배가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병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병 고치는 영역이 절대적으로 배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장성한 자들은 신유의 능력이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물론 신유의 능력도 충만하지만 이 신유라는 것은 믿는 자들의 가장 보편적인 능력이 바로 신유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예수 이름을 이적을 행치하거나 또 행하더라도 성경에서 약속한 그 능력에 절대 못 미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죽은 자를 살리라 했어요. 안전병을 일으키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문둥이를 깨치 고치라는 주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2000년대에 바로 예수님 시대에만 있다고 생각하여 오늘날 이런 역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명령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의 무능력함은 예수님의 이적이 없고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요, 성경에서 멀어진 타락이에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의 그 일을 보존시켜야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성령의 사역이 그대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끝났다,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 은사는 끝났다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그것은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확실히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바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바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것이. 확언한 건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주장을 하고 그 말씀의 목숨을 거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의 목숨을 거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자를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보여주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가르치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그 신령한 은사들을 동일하게 깨닫게 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적의 물고를 터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막 폭포수까지 나와야 된다. 이게 은사가 막 나와야 된다. 이게. 그래서 거짓을 주장하고 이런 복수 이단과 그 비진리가 일붙이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약속과 소원하시는 뜻을 깨닫는다면 그 순간 영역의 절대 배가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도 정지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능력이 나타나거나 또한 성령의 역사한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오히려 비진리인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몸에 주님의 권능들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몸에 주의 약속된 말씀이 나타나야 된다. 이게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사용을 받아야 된다. 이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대로 하는 이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어디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우리 옆사람 뒷사람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어디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어디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어디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받으신 분이고 그가 역사하실 때 병 고치는 능력이 그와 함께 역사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며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나님의 함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니 병 고치는 능력이 함께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이 있다면 병 고치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그 예수의 몸에 주의 권능들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권능들이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능력으로 권능들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귀신과 마귀는 사탄과 악한 영들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여러분, 그에게 예수 이름이 있고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지만 병고치는 능력이 배가하여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몸에도 이런 이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떠나갔고 믿으시면 합시다. 제자들의 앞치마 하나도 손수건만 가져다가 병자에 얹어도 병이 났습니다. 악기가 떠났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이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신유의 역사에 영적 배가 되고 바로 영적으로 물꼬를 터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권능으로 악한 영을 저주하고 성령에 일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는 축원합니다. 예수는 축원합니다. 우리 일평생 우리 영혼이 막힘이 없어야 돼요. 가정마다 교회마다 성령의 능력이 물부듯이 넘쳐 흘러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폭포수와 같이 흘러오는 주님의 신유의 능력과 권능들이 말씀들이 언제나 사용하시기만 하시면 주님은 그대로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병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교회의 문제, 물질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세 번만 큰 소리로 시작. 내 안에 다시요. 시작. 더 크게 시작. 할렐루야. 이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주시는 사단은 악한 영들은 벌벌 떨리고 있어요. 아, 내가 얘를 속이려고 그랬는데 아, 예수 이름이 있구나. 여러분, 악한 영을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중단되지 않고 흐르는 그 생수의 강, 치료하시는 능력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유의 능력들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병 고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저지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을 절제시킬 수가 없다. 이게 우리는 생수의 강에서 수용하듯이 항상 신유의 능력이 샘솟듯이 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제한하면 안 된다. 어떤 신학자가
칼럼을 썼는데 요즘에 신유지폐, 치유지폐, 치유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그런 사탄적인 말이 어딨냐. 신학교 교수가. 신유야 치유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 왜? 신유라는 것은 치유라는 것은 그냥 열심히 모여서 주님께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면 주님이 당연히 낫게 하시고 안 나면 계속 기도하고 이게 무슨 글이냐 이게요. 여러분 그리스도 일어나면 신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믿는 자라면 신유를 신유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신유를 부인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예요. 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들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의 손을 얹는 나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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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것이 주의 약속이다. 우리는 그의 권능들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그리고 은사 종료지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이런 비진리가 어딨냐. 오늘 성령이 이 시간 역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주관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제한하지 말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도 신유의 이적을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신유의 이적을 거절합니까? 예수 이름이 가는 곳마다 신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말씀이 머무는 곳에 병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곳에 신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도 신유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신유의 이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병고치는 데는 이 적극적인 방법과 소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병고치기 위해 큰 소리를 막 아멘합시다. 아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믿는 자를 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병을 고치겠다는 적극적인 결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의 이름을 듣는 곳에 병낫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곳에 병낫게 하시고 아멘. 병인 정말 예수를 환영하는 곳에 병을 낫게 하신 것이 성령께 순종하는 곳에 병을 치료하신 겁니다.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믿는 그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신유의 능력이 함께 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앉아 계신 분들은 신유의 능력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신유의 능력을 주시는데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의 소재에 손을 얹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교회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능력을 추구하는 많은 영혼이 필요한 거예요. 담력 있게 믿은 자에게 손을 얹고 신유의 능력을 절대배가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너희가 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라. 내가 아들을 보내고 내가 성령을 보내고 내가 예수 이름 보냈으니 이제 네가 하라.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길 원하시지만 강제로는 할 수 없어요. 먼저 네가 낫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낫기를 구하라. 그래서 성경은 병 낫고자 하면 침상을 두고 행동하라. 믿음에 아멘합시다. 눈 뜨자 하면 진료함 가서 못에 씻으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병 낫고자 하면 나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말을 청종하고 계명을 지키면 너희를 치료하겠다고 주님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있고 자기의 영광이 있고 아들이 나타나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마다 말씀이 있는 곳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능력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성경으로 약속했어요. 이제 우리는 병낫고자 하거든 이제 한 가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병이 지겨워서 떠나갈 때까지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기름 붓듯이 능력이 뼛속같이 임하도록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말씀이 골수와 혼과 영에 찌르고 찌르도록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죄악과 죄악이 여러분과 저의 관절과 골수와 심령을 막고 있어요. 그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과 사이를 담을 막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죄악의 담을 헐어야 합니다. 병낫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여 주여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였으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침상을 들고 일으켜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일어나라. 여러분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걸어가라 했지 주님이 침상을 들고 같이 걷지 않습니다. 오늘 신유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눈을 열어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가서 실로암 가서 못을 씻으라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이 난 것 같아요. 도리사니까 또 아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안수 받아도 소용이 없다. 이게 바로 속는 겁니다. 안수를 딱 받고 아프더라도 그 아픔은 이제 내 것이 아니야.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 병은 내 것이 아니오. 악한 너 저 사단 마귀 귀신 네 것이다. 이 병은 내 것이 아니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네 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 어떻게 해요? 안수를 받았어. 그때는 난 것 같아. 지병은 아파. 에이 안수 받아도 기도 가도 그러니까 귀신이 안 나가는 겁니다. 360을 기도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마귀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네 병을 가지고 떠나. 따라합시다. 네 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네 저주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더 크게 네 저주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이 병은 내 것이 아니고 귀신 내 것이다.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대요. 이렇게 할 때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때 안진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바로 정신병자가 태어났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정신병자가 바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있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기 위해 말씀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아멘할 때까지 제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움직이라 하셨어요. 제가 부리에 가면 아멘 안 하면 막 가슴이 털렁털렁해. 여러분 설교 일찍 끝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아멘을 안 하면 2시간 할 거예요. 2시간. 정말 이제 우리 편에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 은아 날 고쳐라 날 고쳐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원에서 목사님 이렇게 정말 안수를 받을 때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탁만 하지 말고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모를 하나 이게 그럴 때에 주의 종의 손을 통해서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 가정과 자손에게 폭포수 같은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오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기름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운전사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운전사가 있어야 운행을 하듯이 신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영역이 있어야 돼요. 마치 새 차가 기름을 주유해서 운전해 가는 것 같습니다. 신유의 역사가 영적 백을 이루는 말은 영역을 주유하듯이 기름을 넣듯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능력을 채우고 권능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역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도무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전거에 그 튜브에 바람을 넣잖아요. 그러면 튜브에 바람을 넣으면 튜브가 착착 바람을 넣으면 이렇게 착착착 이렇듯이 말씀은요 우리 내가 여기 만약에 허리가 아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허리에다가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말씀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이 그 허리에는 이 그 병을 능히 누르실 수 있도록 영역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손을 얹어도 그 병은 낫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해야 된다. 예수 이름이 내 영혼에 임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내 영혼에 임할 때에 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아멘의 작습니다. 문제가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낙심이 떠나가고 바로 예수 이름의 심령이 얼마나 기쁘냐. 우리는 그렇게 기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예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역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도 도무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을 듣고도 신유의 이적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부뜻 하셨대. 예수는 그의 능력으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체로서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영광의 강체를 나타내시고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순종하라, 회개하라, 행동하라, 구하라, 계명을 지키라. 할렐루야. 바로 이 신유의 역사예요. 이 말씀을 지키면 정말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병도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병을 고쳐야 할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신의 역사를 행할 믿음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를 몰아오는 진리를 터득해야 돼요. 말씀을 터득해야 된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압선에 다음에 즉시 감전되듯이 막 맨만 볼 때 즉시 감동되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런 고압선의 전기처럼 아주 내 안에 감동을 받아요. 감전되듯이 감동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이 말이 영이요 뭐예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이 영이요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병 고치는 능력의 역사는 내 말이 영이요 하신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소리는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듯이 이 영은 그보다 더 공간을 초월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예수를 축원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와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천연적인 이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마귀는 생명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마귀는 생명이 충만한 자와 결코 같이 돌돌돌 떨려서 방해할 수 없다. 여기 앉은 분들은 다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의 몸을 열지 않고도 레이저 수술을 도입하여 간단하게 치료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물리적인 거예요. 그런 영적인 치료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거 압니다. 약을 먹는 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약을 먹되 병원을 가되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한다. 어떤 분 믿음이 있다서 난 약 안 먹어. 그래서 약 먹는 사람을 너 믿음 없어. 나는 믿음이 있어요. 병원 안 가. 병원 가니까 너 믿음. 이게 아니다, 이게. 바이러스는 약으로 병으로 치료하지만 영적인 것은 말씀으로 치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병을 만들고 지배하고 그것을 붙들고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몰라서 사람들이 지금 병으로 고생하고 마침내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약한 자에 속해 있으므로 악한 자의 소리를 듣고 결국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의 말씀, 이것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어둠을 내쫓으면 이 소리로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어야 된다. 이게 생명이 있어야 된다. 이게 예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의 원인이 무시한다면 병을 이길 능력이 매우 분명하고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병을 고칩니까?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가 뭘 보냈어요? 말씀도 뭘 보냈어요? 뭘 보냈어요? 여기만 하시네. 말씀하신 분은 복을 왕창 받을지어다. 뭘 보냈어요? 그게 뭘 보냈어요? 그래도 말씀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치유하시고 위경에서 건지신다 그랬다. 그러니까 위경에 여러분 이 시간 환난 받은 자 있습니다. 연단 받은 자 있습니다. 정말 사방이 막힌 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경에 건지시는 거예요. 오늘 병으로 고생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셨다 그랬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위험한 경지에 처할지라도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다 했다 이게. 여러분 어떤 것이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는 병의 원인이 이 악한 영들, 사탄, 이 악한 더러운 영의, 이 영의 역사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메르스, 바로 이 악한 영의 역사를 그 악한 영들, 귀신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둠의 영을 생명의 빛으로 쫓아낸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쫓아내야 된다. 우리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를 저주하고 물리치고 박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와서 병도 치료하고 억압하는 모든 환경도 제거한다. 마음의 근심을 제거하고 모든 걱정을 제거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제거하고 자식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마다 강사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대요.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도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정말 기도하시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혼자 왔지만 다음번에는 막 친척 뭐 친구 막 우리 가서 기도하자. 그럼 막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문제 해결 받고 아멘 저거 치료 받고 응답 받고 기뻐하고 회복하고 우리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영입니다. 그의 생명의 영으로 어둔 영을 물쳐 치료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병을 꾸짖으셨어요. 병아 물러가라. 따라합시다. 병아 물러가라. 병아 물러가라.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니 병아 물러가라. 그래서 그 말씀의 영이니 사람 속에서 질병이 일으키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얼마든지 우리는 치유를 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 그럼 오늘 치유를 부르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더 크시라 아멘 합시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이라. 예수께서 친히 천지는 없어져도 그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 말씀을 의심없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유의 이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기 때문이요.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도록 기름 부음이 넘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나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하시는 방법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신다는 거예요. 이로써 그 아들이 몸에서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아들의 예수에게 임하고 그 예수의 몸에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것이에요. 그런데 신유를 부인합니까? 성령을 부인합니까?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건 다 사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쉼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하루는 가르칠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누구와 함께했더라? 예수와 함께했더라. 예수와 함께했더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듯 그에게 임하시자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누가복음 6장 18절 이하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도 고침 얻은지라 온무리가 예수를 만지러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혈우증 앓는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군중 속에 혈우증 앓는 여인만 병이 있었겠습니까? 혈우증 앓는 자만이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만진 자는 그 여인밖에 없다. 우리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병자들이 예수를 만지러 적극적으로 접근하였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 말씀을 유지해야 돼요. 다시 누가복음 8장 42절 46절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예수께서 열두 해를 혈우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자가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우증이 즉시 치유되더라. 할렐루야. 즉시 치유되더라. 이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기름부터. 그러면 우리는 어떡을 구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기도해야 된다. 주여 내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하소서 하시자. 주여 내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타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병 고치는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듯이 우리는 그렇게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변전소에 전기가 공급되어 각 가정에 전류가 흐르듯이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돼서 나사렛 예수께 흘러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흘러서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손을 대는 즉시 나으리라. 믿는 자의 언젊는 날이라. 할렐루야. 우리 몸에 그의 능력이 말씀이 들어와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 계속 능력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 능력의 말씀이 더욱 강하고 증폭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영역으로 충만하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야 하고 우리는 몸에서 그 능력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기름부터 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을과 성령을 주었다는 거예요. 병고치 능력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따라서 말씀은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기름부터 하셨다면 그 약속에 따라서 계속 지시를 받아야 돼요. 계속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무선 조종하는데 무선이 낑크면 로봇이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무선 조종해서 전파가 해서 움직이듯이 우리는 계속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 소리를 하면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왜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교회에 신천지가 가득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이게. 그것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자유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말한다고 했어요. 내 말을 믿지 못하게 했거든 내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믿으라. 이 말씀은 우리를 터득해야 돼. 다시 말하면 놀라운 신유의 이적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봤고 오늘날 믿는 자들을 통해서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능력을 행하고 그것이 간증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예수 믿고 우리 교회 가자 이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의 능력을 소개하는 것이 정말 참된 전도라는 거예요. 오른손에 힘줘도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다. 큰 소리로 안 하면 나 내일 아침까지 설교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다. 세 번만 시작. 큰 소리 시작.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다. 시작.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다. 시작. 내 안에 예수의. 할렐루야.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요? 누구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믿지 않아요. 왜?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아주 40일 7번 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그 계룡산에서 돛 닦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은사는 독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고 내가 능력받아 나만 능력. 여러분은 능력받아 나만 능력받아 이런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능력은 보편적인 겁니다. 믿는 누구에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순간 어린아이에게도 유치원 어린아이도 그 믿는 즉시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믿음이 절대 배가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 나가서 우리는 일을 해야 돼. 누구 일? 예수 일.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능력의 능력으로 역사를 누구 이름으로 하냐? 예수 이름.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 이름. 누구 이름으로? 특혜. 누구 이름으로? 더 크게.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 때 귀신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또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는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동안 나를 잡고 있던 이 저주받은 영, 낙심치게는 영, 물리치길 바랍니다. 문제를 갖다 주고, 저주를 갖다 주고, 환란을 갖다 주고, 정말 이 영들이 예수 이름을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을 들을 때 귀신은 벌벌 떠나가네요. 여러분, 이제 남는 것은 우리의 행함입니다. 이 명령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있다는 건 그게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할 수 있다면 신유의 역적 배가가 확실히 나타나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다고 받아들이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큰 소리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다. 그래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기름 부으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답시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은 능력을 받아, 예수 이름이시니까 이제는 자동차가 기름을 부듯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기름 부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21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큰소리를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확실히 하면 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야. 정사와 권세와 어둠 주관자들과 싸우되 그 본질은 하늘의 영들과 싸움이다. 악한 영들과 싸움이야. 여러분 이것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근대 신자들이 군복을 입었습니다. 근데 대적할 무기가 없어. 칼을 가졌어. 투구를 쓰지 않아서 갑옷을 입고 무기를 가졌는데 날라오는 화살을 막을 방패가 없다면 그 상태로 적과 맞닥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공격하고 방어를 모두 완벽하게 하도록 역사하네. 그것을 무시하면 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그분의 요구에, 그분의 요구에 그 뜻을 일치시켜야 돼요. 그 뜻이란 뭐냐? 예수 이름이라는 게. 주님의 일을 하려면 의욕만 가져서도 안 되고 열심만 가져서도 안 되고 소원만 마음에 소원만 있다고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마음과 같이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뜻과 같이하고 주님의 성품에 같이하고 우리 모두 예수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곧 믿음입니다. 주님의 신앙 곧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역사합니다. 성령도 지금 역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이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의 병이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고 해방에 나온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이 맞았다.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은 이미 갑으로 치유되었다. 우리의 병을 그분은 값없이 준 것이라 그분의 그 값진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 마귀는 이것을 인정치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시간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병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깊으신 상처는 마귀로부터 온 인류가 인류의 저주와 하나님께 반항하던 그 저주 행렬이 진멸되고 있다. 지옥에 가는 그 행렬을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시고 죽으셔 모든 인류를 바로 구원하신 그 주님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영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지옥의 한 영혼을 끌고 넘어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단에 빠져서 영혼을 노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질 벗어 마지막 때 시험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치료를 거부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 같다. 여러분 주위에서 신유가 신유는 거짓말이다. 은사는 종료됐다. 오늘날 성령의 역사는 종료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육체가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병을 짊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병이 나올 권리를 주셨습니다. 건강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저주로부터 해방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병을 담당하기 위해 매맞은 일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그것이 믿는 믿음이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큰소리로 하면 합시다. 확실히 하면 합시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러 오셨습니다. 나를 도우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육체로 하신 이는 지금도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를 오늘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치료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 몸을 친히 저주를 담당하셨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하나님의 고침을 받았다. 시작.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문제를 응답하셨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목소리로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